한국어 정도. 한국어, 영어하고 스페인어입니다. Haremos nuestro mejor esfuerzo para Olimpiar más segura y exitosa. Nous assurons le succès de Pyeongchang 2018 en toute sécurité. 저는 공군 제3훈련 비행단 병장 백승윤입니다. 지금은 그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파견을 명받아서 이곳 고위인사의전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상분들과 스포츠 장관분들 등록, 수송, 교통, 숙박, 개폐의식이나 사전 리셉션까지 총괄적인 의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현재 병장이고요. 저는 해군 사관학교에서 화학 쪽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창올림픽에 파견 와서 의전과 언어서비스 팀 베뉴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경기장이 관동 하키센터인데 하키센터에 배치된 자원봉사자 통역사들을 제가 인력 관리를 하고 이제 회의 같은 거 주관하면서 필요한 통역 요청이 오면은 그걸 접수를 받고 이제 인력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해군 사관학교 어학병으로서는 이제 다양한 파견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주로 통번역 업무를 이제 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평창 올림픽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길래 적극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외교관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함께 근무하시는 분들이 외교부에서 오신 분들 많이 있고 외교부랑도 저희가 자주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이 제가 나중에 외교관이 된다라고 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적인 대회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인 그 용어나 약어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도 거의 90% 이상은 그런 약어를 쓰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최대한 빨리 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언어권의 국가들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는 영어가 공통 언어니까 영어로 답변을 해주는데 이제 그쪽 특유의 억양 같은 게 섞여 있어가지고 그거 알아듣는 것도 좀 힘들고 또 그쪽도 약간 영어가 편하지 않으니까 제가 말하는 걸 못 알아듣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Guide you is to just take it to request. 그럴 때는 실례가 될 수 있겠지만 하는 데까지 최대한 물어보고 재차 확인하고 메일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하는 식으로 일을 합니다. 제 평생에 걸쳐 다시 이런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꽃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 필 수 있고 그 한 번 아름답게 피고 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 있는 꽃이 아닐까. 굉장한 기회이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해외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는데도 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올림픽을 모여서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또 군 생활하면서 이제 평창 올림픽에 파견 올 수 있다는 그런 기회도 생긴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만큼 더 잘해보려고 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파견받은 그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